햇빛 쏟아지는 4월 어느 날, 따스한 햇살을 찾아 건강을 챙기는 날입니다. 사계절 중에 일광욕 하기 딱 좋은 계절이 봄이겠지요? 저는 가끔 한가한 틈을 타서 옥상으로 올라가요. 때로는 책도 들고, 때로는 벽에도 들고, 돗자리도 들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내리쬐는 일광욕을 즐기고 있어요. 그것이 잠깐이라도 정말 행복한 순간이에요. 쏟아지는 햇살이 온통 나의 건강을 챙긴다면 안할수 없겠죠. 제가 일광욕을 왜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기본입니다. 하루 중 쏟아지는 햇볕을 무심코 지나쳐버리지만 이 햇살이 우리 몸을 얼마나 건강하고 유익하게 하는지 느끼고 즐겨보신 분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일광욕을 해야 하는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준비해 보았어요. 저희 집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족들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는 치매 예방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네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데 비타민 D 결핍 시 치매 위험률이 5, 60% 증가한다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치매 걸릴 확률이 120% 증가한대요. 그렇지만 이렇게 위험한 치매 예방을 할수 있는 것도 그저 쏟아지는 햇볕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자연스럽게 쐬면 저절로 건강을 찾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질병과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백혈구 수치가 늘어나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기억력이 없어진다고 걱정하고 계시나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햇볕으로 나가서 마음껏 햇볕을 즐겨보세요. 햇볕을 통해 비타민들을 합성하면 인지 기능과 기억력이 충분히 좋아진다는데 햇볕을 쐬어야겠지요. 그리고 골다공증 염려되시나요? 바로 햇볕이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D에는 뼈 건강에 좋은 인, 칼슘이 충분히 들어있다고 해요. 하루 30분에서 1시간만 햇볕을 쐰다면 충분히 하루 비타민 D 권장량을 섭취하게 된다고 하니 매일 꾸준히 햇볕을 쐬는 것만으로도 튼튼하고 건강하게 뼈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갱년기 장애로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햇볕 부족이 아닌가 싶어 이렇게 옥상으로 종종 나오게 된답니다. 불면증, 수면 장애로 잠못 이루고 있다면 햇볕을 충분히 쐬는 것만으로도 수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비타민 D를 보충하기 위해서 햇빛이 쏟아지는 바깥으로 나가보세요. 어르신들이 많이 위험한 계절이 차가운 겨울이잖아요. 그것이 햇볕을 많이 못 쐬서 그런가 싶기도 하네요. 햇볕이 글쎄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준대요. 햇볕은 산화질소가 생성되어서 혈관 확장도 되고 혈압이 낮아지기도 한대요. 뇌졸중과 심장마비에 발병률도 낮춰준다는 햇볕 마음껏 쐬어보기를 하자고요. 현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암 예방에도 햇볕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대장암,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암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그 또한 햇볕을 마음껏 쐬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구름이 잔뜩 끼인 날, 그런 날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다운이 되고 울적해지고 그저 이유도 없이 우울해지잖아요. 그것이 햇볕이 우리 우울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이유라네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활발하게 분비돼서 자연적으로 항우울제 역할을 해준다는 햇볕. 왠지 우울해지고 울적해서 기분이 다운된다면 무조건 햇살 좋은 바깥으로 마구 달려나가 보세요. 햇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되고 누구에게나 공짜예요.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쐰다면 그저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마음만 먹을 수 있으면 누구나 찾아서 건강해질 수 있는 햇볕 쐬기 비타민 D는 스스로가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봅니다.